비행기를 탄 소녀시대. 아프네요. 아프네요. 유정이라든지 맨날 날아다니네요. 오그라든다고? 아니요. 알 뚝뚝 파졌는데요? 알 뚝뚝 파졌는데요? 소녀시대 오늘의 짝꿍? 오늘의 짝꿍. 아, 랜덤. 랜덤. 이런 날도 있어요, 저희는. 세고 오빠. 어, 봤어. 어, 야, 애네 뭐야? 뭐예요, 나? 이따가 더 찍어줘. 처음인데. 하이, 조명씨, 하이. 오늘의 카메라 감독님. 네? 제가 좀 찍어줄게요. 저희는 오자마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놨어. 인천공항이니까 우리 무조건 운동화. 어, 난 막 이렇게 해놨어. 역시. 피곤하게 산다, 피곤하게 살아. 아니야, 이건 내가 편하기 위해서야. 팔찌 예쁘다. 시계도 예쁘네. 엄청 오래됐는데? 반지도 좀 껴봤어. 좀 디테일하게 보여줘. 아우, 스타예요. 야, 네가 찍어주니까 이런 표정 지을 수 있는 거야. 머리, 머리. 요즘 유행하는 춤이라 들었어요. 머리, 머리. 제 다음에 노래 이제 드디어 저희 대만 호텔에 도착했는데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것은 일단 음악 듣는 것 같아요. 캐리어를 풀어야 되는데. 자, 어, 여기서는 되게 핑크색으로 보인다. 근데 사실 빨간색이에요. 저는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다 걸어놓고, 그러니까 입는 날에 순서 맞춰서 걸고 바로바로 넣는 성격이에요. 그래야 뭐 잊어버리고 가지도 않고 뭐 놓고 가지도 않은, 보안을 위해서 더스트백. 어딜 가든 꼭 빼놓지 않고 갖고 다니는 거는 이 털벤. 쉬거나 준비하고 그럴 때 앞머리 다 넘기고 편한 헤어 털벤 꼭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런 거는 왜 가져도 욕심이 나는지 매번 시즌마다 새로운 색깔을 샀어요. 이번엔 약간 무지개떡 같은 색깔을 샀어요. 아,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요즘에 엄청 좋아하는 향수인데요.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기분 전환으로 향수를 바꿨어요. 이거 찾는데 엄청 오래 걸려서 한꺼번에 많이 샀어요. 태블릿들, 뭐 저 스케줄이랑 뭐 저널 하는 그런 노트북, 공책, 그리고 저 꼭 해외에 나가면 잡지를 꼭 사왔는데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Kendrick Lamar 이 표지에서 사왔어요. 사실 막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침대에 있으니까 엄청 편해지네. 아무래도 그 샴푸나 피부 관리할 만한 그런 클렌징이나 그런 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맨날 그래요. 뭘 그렇게 많이 갖고 다녀. 하지만 많이 갖고 다녔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다. See you later.